이 깨끗한 가을 하늘을 보기 위해 이번에 떠난 것은 바로 완주입니다. 어느덧 우리 옆으로 가을이 바짝 다가왔는데요. 깨끗한 가을 하늘을 즐길 수 있고 구석구석마다 매력이 넘치는 완주에 제가 이번에 한번 와봤습니다. 첫 번째로 제가 와본 것은 바로 경각산 활공장입니다. 이곳은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곳인데요. 올라오는 길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5분 정도만 걸어 올라오면 정말 감탄사가 끊이지 않을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데요. 이렇게 맑은 가을 하늘을 차에서 내려서 5분 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활공장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. 이 활공장에서 보는 완주의 하늘과 전경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가만히 서서 멍때리고 보게 될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. 이곳에서는 이 패러글라이딩도 탈 수 있기 때문에 패러글라이딩 타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가을 하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맑은 하늘인데요. 활공장에 오셔서 이 완주의 깨끗한 하늘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소개해드릴 곳은 구이저수지 둘레길인데요. 아이들과 혹시 함께하는 분들이라면 이 구이저수지 둘레길이 앞선 활공장보다는 훨씬 더 방문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 저수지 둘레를 걷는 길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저수지의 아름다움을 아주 듬뿍 느낄 수가 있는데요. 코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숲길이 조금 더 많은 길이 나타나서 조금 더 초록초록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. 구이면 사무소 쪽으로 가시면 이 저수지가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저수지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저수지가 훨씬 더 잘 보여서 이 길이 훨씬 더 매력적이더라고요. 구이 저수지 둘레길은 술 테마 박물관에서 주차를 하시고 출발하시면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공기마을 편백나무 숲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이 공기마을에는 이렇게 넓은 부지에 편백나무가 아주 가득 심어져 있습니다. 이 마을 입구에 보이는 편백숲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걷다 보면은 또 주차장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위까지 올라오셔서 주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길을 따라 또 올라가면 정말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편백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편백나무 숲에는 데크가 정말 다 깔려 있어서 여기서 캠핑 의자 하나 갖고 오셔서 앉아서 하루 종일 쉬셔도 너무 좋을 정도로 저는 느꼈고요. 그리고 방문객도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오롯이 이 피톤치드를 느끼면서 하루에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곳은 위봉산성과 위봉폭포입니다. 이 위봉산성은 BTS가 여기서 화보를 찍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곳인데요. 근데 와보니까 사실 주차할 데가 크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여기는 정말 길가에 딱 있는 곳이라 근처에 오셨으면 천천히 가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도착해 보니까 엄청나진 않은데 여기는 확실히 인생샷 찍을 곳이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찾았을 때는 이 구도가 가장 예쁘지 않을까 이렇게 앉아서 또 이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이 소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하나 더 하자면 이 산성을 걸으면서 찍는 샷도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봉산성이 약간 신비스러움이 느껴져서 훨씬 더 좋았습니다.
그리고 저기 건너편에도 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인증샷 많이 찍으셨다면 저 건너편까지 가서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미궁 산성을 사실 보기 전에 여기 맞나요? 지금 위에? 이 위봉 폭포를 먼저 보고 가셔야 됩니다. 여기는 일단 중요한 게 밑으로 내려갔다 오긴 해야 돼요. 이게 꽤나 힘듭니다. 한 5분 정도 내려가는데 경사가 있어서 올라가면 땀 100% 납니다. 정말 싫으신 분들은 이 위에서도 보이잖아요. 여기만 보고 가시면 돼요. 근데 아마 안 내려가는 거 조금 아쉬워하실 수도 있어요. 어쨌든 내려가면 이 폭포가 양이 많진 않지만 굉장히 가까이서 볼 수 있고요. 이렇게 가까이서 본다는 게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포인트였습니다. 그리고 내려가면 여기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위로 딱 각을 잡으면 구름이랑 이 산과 산 사이에 떨어지는 폭포가 있어갖고 그게 정말 예쁩니다.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가을이 되면 이 단풍잎이랑 폭포랑 잘 어울려갖고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사실 산성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. 이 위봉 산성, 위봉 폭포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비정의 일몰 모습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. 이 비비정은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정자? 누각 같은 곳인데요.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. 특히 이 강에 비춰지는 황금빛과 또 노을의 황금빛이 어우러져서 훨씬 더 매력적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 비비정의 노을이 더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구 철교에 깔려있는 예술열차와 함께 걸리는 이 노을 짓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완주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일몰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는데요. 예술열차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마지막까지 떨어지는 일몰의 모습을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가을이 시작되는 요즘 저는 완주를 다녀와 봤는데요. 맑은 하늘이 있었기에 더 매력적인 완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구석구석에 참 매력있고 조용하고 너무나도 좋은 완주를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